안녕하세요. 재소자,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선혜민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해서 언제나 늘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랑이 아름다운 만큼 아픔과 슬픔을 대동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너무나 행복해서 저절로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행복이 잠길 때도 있는 걸 보면 행복하지만 슬픈 사랑도 또한 슬프지만 행복한 사랑이 만들어가는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옛날 조선 중엽 15살의 김건재라는 소년이 한양에서 일제 선생이 도학을 가르쳤다고 하니 자신도 그분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고 하였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곳이라고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없겠느냐 하고 만류하자 소년 김건재는 할머니 글을 가르치는 스승은 구하기가 쉽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은 쉽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저 역시 과거에는 대부분의 절이 거의 같은 것을 가르치고 같은 의식을 통해 기도하며 소원을 비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 차례의 친구 권유로 마지못해 찾아오게 된 지금의 자비정사가 저에게는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소중한 마음의 도량이 되었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에 시달리는 중압감과 피곤함 속에서도 무려 1시간 30여 분 정도를 달려와 들었지만 하루하루 법문에 빠져들어갔고 오히려 가정과 직장에서의 무거운 마음을 벗고 희망과 기쁨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번뇌를 벗어내는 진리가 이렇듯 고스란히 담겨 있는 줄을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그리고 3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웬만한 어려움은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세상을 보다 넓게 볼 수 있는 아량도 스스로 대견스러울 만큼은 변했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남편 역시 이제는 절에 다니며 너그러워진 모습에 오히려 일요일만 되면 절에 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 역시 작은 힘이나마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스님께서 수십여 년 전국 교도소를 다니시며 수용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묶어놓은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의 학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권은 우리나라 유일의 청주 여자 교도소에 있는 분들과 스님의 편지글 내용이며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학원은 사형수와 무기수들의 편지글 내용인데 저 역시 생소하고 낯설기는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과 수용자들의 마음을 전달하여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온 날의 아픔이 아무리 컸다 해도 지우고 싶은 날은 없다는 생각인데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이 아픈 사람을 헤아릴 수 있고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늘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제1회차 선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